집에서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. 오늘 팁으로. 아까 여러분들은 몇 분 걸렸죠? 대략 1시간. 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. 1시간? 나는 시간 재봐요. 좀 이따 시작 딱 하면 몇 개를 만들어내나.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만능 간장을 만들어줄래. 만능. 그러니까 만능 간장이라서 무슨 양념 간장이 아니라 이 간장만 있으면 집에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정말 모순재료 갖다가 따다다닥 넣고 바로 만들면 돼. 집에 이런 이게 뭐예요? 돼지고기 간 거? 다른 거예요? 돼지고기를 하자고요. 이게 싸니까. 이거는 잘 배워두세요. 집에서 진짜 써먹어요.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뭘 얼만큼 하면 예를 들어서 세 컵만 쓴다고 그래. 컵으로 이게 제일 편하죠. 우리 계란컵 없으니까 컵. 꾹꾹 컵. 담아서. 네, 딱. 또 컵. 세 컵 정도면 얼마큼 되냐면 왜 세 컵 내가 했냐면 이르면 한 근 정도 돼요. 한 근. 정육점이나 어디 가서 보통 파는 단위가 한 근 정도 되거든. 한 근. 600g. 한 근 정도 되거든. 한 근. 600g. 500g 아니야? 600이요. 네이버 좀 찾아봐.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려서 그래. 헷갈리셨구나. 헷갈린 거지. 그게 모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. 600이죠. 그런 얘기를 하지 말걸. 아니 나 정도 제 위치가 되면 시장에 잘 안 가요.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세면 뭐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뭐 근이 시세예요? 아 참. 옛날부터 600인데. 꺼수 잡았다. 자, 고기를 보통 이제 한 근 정도가 600g 한 근 정도가 네네. 간장은 고기에 두 배를 넣으면 돼요. 어? 하나. 그럼 저기네. 1.2L네. 그걸 어떻게 알아? 아니. 거의 세 컵 넣으면서 두 아니 1.2L지 그러니까. 세. 세 넣었어요. 그렇죠. 고기 세 개, 세 컵에 간장 세 컵이잖아요. 다섯 컵, 여섯 컵 들어가요. 여섯 컵, 1.2. 아, 여섯 컵.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게 되면 1:1로 해도 돼. 끝이에요? 아니, 이게 끝은 아니지. 한 가지 더 들어가야지. 내 별명이 뭐예요? 슈가. 슈가 보이. 그렇지. 설탕은 하나. 설탕은 하나.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죠? 아, 종이컵으로. 종이컵 아 종이컵 아 종이컵 아 종이컵 아 종이컵 뭐 한숟가락인 줄 알았어?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넣었잖아요. 간장 여섯 개 넣었지. 그지. 그러니까 이 정도 넣어야 돼. 이 정도 넣어야 돼. 자 이제부터 아. 시간 제. 왜 이제부터 시간 제? 아까부터 쟀어 이제. 우리는 아까 뭐 재료 준비하는 거 뭐 그때부터. 아니 1분 지났어요.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. 끓는데 무슨 뭐 10분, 20분 이것도 아니고 끌어올라서 적당히 내가 볼 때 대략 5분이면 돼. 끌어올라서 한번. 그러면 끝. 저 만능 간장만 있으면 정말 1년 내내 반찬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어요. 꼭 해보세요, 진짜.